얘들 안녕. 좋아, 오늘 17강 서양사 시간이 돌아왔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동양사를 공부했어. 그래서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위진남북조 수나라 당나라를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고대사를 공부를 하면서 조금 동양사를 마무리했고, 어느 정도. 이제 오늘부터는 뭘할 거냐? 서양사를 다시 공부를 할 거야. 서양사 중에 서양 고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를 공부를 해볼까? 게르만족부터 교황, 프랑크 왕국 이런 주제를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교과서는 80에서 81페이지야. 자, 우리가 이 지도 여러분들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많이 봤을 거야. 이 지도 뭐야? 그래, 바로 로마 제국의 전성기지. 하지만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 제국도 영원할 순 없었어. 내부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었다? 군인 황제 시기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외부적으로는 게르만족이나 사산왕조 페르시아 같은 그런 애들이 쳐들어오면서 혼란을 야기했었어.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 제국은 결국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멸망했고, 아니, 나누어졌고, 우리가 말하는,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었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유럽, 로마라고 할수 있는 이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했었어.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오늘은 이 게르만족의 침입부터 조금 이야기를 이어가 나가보도록 합니다. 결국에 476년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로마가 멸망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서로마 멸망 기준으로 서양의 고대가 끝나고 중세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그런데 중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크리스티교와 사회가 하나의 국가 단위별로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가 되어서 지방 분권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전개하게 될 텐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이 국가 단위별로 공부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게르만족부터 시작을 해볼게. 위쪽도 포르투갈 축구대표고, 아래쪽은 독일 국가대표야. 그러니까 둘다 유럽 사람들이란 말이야. 생긴 게 어때? 똑같니? 좀 다르지, 그지?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유럽도 인종이 여러 가지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독일 국가대표. 대표적인 바로 게르만족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 본적 있니? 이렇게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도 센 노랗고, 크고, 이런 사람들 있지?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일랜드 쪽에 있는 사람들이 게르만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해. 물론 그 국가에 산다고 해서 전부 다 게르만족은 아니야. 그냥 다만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러프하게 이야기한 거니까 잘 체크해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든 게르만족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게르만족은 원래 이쪽, 이 도시, 이 바다를 발트해라고 불러. 이 발트해라고 하는 바다 근처에 살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년, 빵년에서부터 4세기 전까지는 인구가 증가하고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갔어. 로마 제국이 있던 곳 근처로 내려왔지. 이 로마 제국 근처에서 국경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어. 물론 일부는 로마 제국 국경 안으로 침입해 들어와서 싸우기도 했지. 그리고 일부는 로마 제국이랑 평화롭게 지내기도 했어. 어찌되었든 대규모의 침입이라기보다는 좀 조그만 규모의, 그래서 국경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 평화로운 생활이 약 0년에서 4세기 경까지 유지가 될수 있었어. 문제는 이게 4세기 후반이야. 4세기 후반에 게르만족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규모로 이동하고 침입해서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는 결국 로마 제국의 멸망을 낳았지. 자, 여기부터 포인트야. 그럼 게르만족은 왜 이동했을까? 게르만족이 이동한 거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가 중국 지역에서 따져봐야 돼. 우리가 흔히 역사를 동양이랑 서양을 분리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서양은 분리되어서 역사가 진행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하지만 비록 이 시기에는 지금처럼 글로벌화되는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역사가 서양에게, 서양의 역사가 때로는 동양의 영향을 주고는 해. 뭐 예를 들어서 동양의 영향을 준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라 문화 공부할 때 로마의 로만 글라스가 신라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나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중국의 북쪽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 대표적으로 누구 있니? 그래, 흉노족. 이 흉노족이 있었는데 흉노족이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고 변화하는 경우가 발생해. 왜냐? 이쪽 북쪽 지역에서 중국에서 유목민족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중국의 한족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일부 유목민족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 이동한 유목민족들은 변화해서 훈족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 훈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서쪽으로 침입하고 압박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은 바다로 갈수 없으니까 오 훈족이 쳐들어온다 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지. 물론 훈족과 흉노족이 같은 민족이냐 아니면 민족이 변화한 거냐 아니면 영향이 아예 없는 민족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썰이 다양해.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지만 보통 흉노랑 훈족을 연결되어 있는 민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썰을 소개를 시켜준 거고,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게르만족이 이동했다. 왜 이동했냐? 훈족 때문에 이동했다. 훈족은 누구냐? 중앙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유목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결국에 훈족의 이동으로 게르만이 밀려서 로마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게르만족들은 이렇게 옆에서 훈족이 오니까 수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로마 제국의 영토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 보이는 유트족, 앵글족, 색슨족, 프랑크족, 부르군트, 반달, 동구트, 서구트 이런들 전부 다 게르만족입니다. 결국에 이렇게 로마 제국의 영토는 476년에 가면 어떻게 변화하냐? 이렇게 변해. 정말 모자이크처럼 쪼개졌지. 게르만족들이 게르만 왕국을 세운 거야. 이쪽 뚝 나눠서 이제 동쪽 지역에는 동로마 제국을 제외하고 서로마 제국의 영토는 게르만족에게 완전히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자, 결국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이 시기에 유럽, 서유럽 지역에 통일된 권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통일된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새롭게 유럽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 제국의 국교였던 크리스트교가 되는 거지.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로마 제국의 국교였던 크리스트교는 여전히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남아서 많은 영향을 사람들한테 주었던 거야. 이 시기가 되면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대주교가 자기 스스로를 교황이라고 칭하기 시작해. 쉽게 생각해서 교회의 짱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관리하는 이 주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시와 농촌을 지배하기 시작해. 교회의 권위를 이용해서. 그럼 그 교회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 서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생활이랑 일상생활이 교회랑 깊게 연결되어 있었거든.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상황이었거든. 결국에 정치적인 중심인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유럽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권위, 하나의 권력, 이런 것은 크리스트교가 어느 정도 차지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아, 종교적인 권위가 생기기 시작했구나. 크리스트교가 이때 종교적으로 갖는 권위가 상당히 높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고 바로 뒤로 넘어가야 돼. 이걸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지 뒤에가 이해가 쉽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 게르만 왕국들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 자, 그런데 이 많은 게르만 왕국 중에 우리가 배울 게르만 왕국은 딱 하나밖에 없어. 프랑크 왕국이야. 왜냐? 프랑크 왕국을 제외한 나머지 게르만 왕국들은 상대적으로 금세 멸망하기 때문에 유럽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 로마 제국만큼 발달된 문명을 갖지도 못했고, 프랑크 왕국만큼 오래 역사가 지속되지 못했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되는 궁금증. 아니, 선생님. 도대체 프랑크 왕국은 뭐가 달랐길래 다른 게르만 왕국이 멸망하는데 혼자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이 얘기가 나와야겠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교과서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하면 프랑크 왕국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첫 번째 줄에 써 있어. 첫 번째, 짧은 이동거리. 다른 게르만족들은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엄청나게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게르만 왕국을 세웠던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수 있을 거야. 그런데 프랑크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던 원주지 바로 옆에서 프랑크 왕국을 뿅 하고 세웠던 거지. 결국에 이동하는 데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체력을 온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고, 자, 두 번째 이유. 프랑크족은 다른 나라랑 다르게 크리스트교로 종교를 빠르게 개종을 합니다. 이는 미리 로마 제국 땅에 살고 있었던 로마 제국의 후예들이랑 좀더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겠지. 만약에 종교가 다르면 아무래도 좀더 많이 싸웠어야 됐을 거야. 하지만 종교가 같았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좀더 편리했다고 볼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몰라도 되지만 프랑크 왕국을 건설했던 클로비스 1세가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문화재에 딱 조각으로 팍 남아있을 정도로 프랑크 왕국은 크리스트교를 빠르게 받아들였고, 이는 프랑크 왕국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까지 체크해 주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프랑크 왕국의 유명한 지도자 3명을 공부할 거야. 순서대로 할아버지, 아빠, 아들이야. 이 사람들을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잘 체크를 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인물은 까를로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름이 프랑스 이름이다 보니까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을 거야. 자, 이 사람은 사실 프랑크 왕국의 왕은 아니고 재상이야. 하지만 프랑크 왕국이 아주 큰 족적을 남겼으니, 바로 무엇을 했느냐? 이슬람 세력을 물리쳤지. 당시의 유럽 세계에는 이 남쪽 지역은 이슬람이 이미 다 먹었어.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이 이미 지금의 포르투갈과 스페인 지역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까지 다 차지했다. 이 이슬람 세력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는 서유럽 세계까지 침범하려고 했던 거야. 만약에 여기서 서유럽 지역을 대표하고 있었던 프랑크 왕국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 유럽 사람들 전부 다 이슬람교 믿었을 거야. 하지만 이때 프랑크 왕국을 이끌고 있었던 까를로스 마르텔이 이슬람 세력이 넘어오지 못하게 이쪽 지역에서 그냥 빡 하고 물리쳐버린 거지. 크리스티교 세계를 프랑크 왕국이 보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당연히 교황 입장에서는 너무 이뻤겠지. 까를로스 마르텔이. 교황은 로마에 있습니다. 참고로. 자, 두 번째,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들인 피핀이라고 하는 인물이야. 이 피핀은 카를로스 마르텔 아들로서 프랑크 왕국의 왕으로 즉위하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재상의 아들이 왕에 즉위하는 게 쉬웠을까? 어려웠겠지. 누군가 든든한 백이 있었겠지. 그 백은 누구냐? 바로 교황이야. 교황의 지지를 받아서 피핀은 왕위에 오르게 되지. 피핀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을 거야. 결국에 피핀은 교황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게 되니 그 선물이 바로 교황령이라고 하는 땅이야. 이탈리아 반도에 보면은 이런 모양의 땅, 초록 색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교황의 영토인 교황령인데 그 땅을 피핀이 제공해 준 거야. 이 교황령은 수백 년 동안 유지가 돼. 그래서 교황의 든든한 근거지라고 볼수 있지. 원래 종교 지도자는 애들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땅이 있는 게 아니잖아? 정치 지도자들이 땅이 있고, 왕, 제후, 이런 사람들이 땅이 있지. 종교 지도자. 요즘 생각해봐. 뭐, 신부님이나 목사가, 이렇게 교회나 성당에 찾아오는 교인들이 많다 그래서, 뭐 송파구, 뭐, 이런 데, 잠실동, 이런 데 다스리니? 아니지. 근데, 교황 같은 경우에는 피핀이 자기를 지지해줬던 교황에게 교황령이라고 하는 땅을 제공을 했어. 그래서 교황의 권위도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 서로 윈윈하는 관계였던 거야. 프랑크 왕국이랑 교황이. 자, 피핀의 아들이 중요해. 사실 까를로스 마르텔이랑 피핀은 뭐 그냥 그 정도.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카를로스 대제야. 피핀의 아들. 선생님 아까도 까를로스 아니었어요? 같은 사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야. 이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첫 번째는 카를로스 마르텔, 그리고 이 사람은 카를로스 대제. 엄청나게 큰 황제, 위대한 황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참고로, 재밌는 걸 말해주자면, 카를로스 마르텔의 첫째 아들 이름도 카를로스야. 둘째 아들이 피핀이야. 그지? 그리고 피핀의 아들이 카를로스 대제고. 그런데 이제, 피핀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카를로스 마르텔의 아빠. 이름 뭘까? 피핀이야. 그럼 그 아빠 피핀의 이름? 아빠 피핀의 아빠의 이름? 피핀이야. 그래서 뭐 피핀은 피핀을 낳고 피핀은 카를로스를 낳고 카를로스는 카를로스와 피핀을 낳고 피핀은 카를로스를 낳고. 그냥 재미를 알아도 그만큼 이름이 복잡하다는 이야기였어. 자, 이 카를로스 대제 같은 것도 어떤 일을 했냐? 먼저 서로마 제국이 영토를 대부분 수복했어. 여기 보면은 빨간색 라인이 카를로스 대제 시기의 영토인데 굉장히 넓은 거볼수 있지. 이 넓은 영토, 정복지에다가 크리스티교 교회를 세웠어. 교황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웠을 거야.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줘야 될게 있어. 당시 유럽 상황인데 아래쪽에서는 이슬람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독교 세계를 노리고 있었어. 이 기독교 세계에서 누가 기독교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대장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뚝 잘랐을 때 서로마 제국은 뭐 이미 멸망했으니까. 근데 동로마 제국은 아직 남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동로마 제국은 자기가 유럽 세계, 크리스티교 세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왜냐면은 서로마 제국 멸망했지만 어쨌든 지간 로마 제국의 그 흐름은 동로마에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황제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티교 세계의 대장이다, 대표다. 반면에 교황은 무슨 소리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지만 그 서로마 제국이 갖고 있는 권위는
종교적인 권위로서 교회가 대체했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바로 모든 교회의 수장인 교황인 나다. 내가 종교 지도자긴 하지만, 내가 기독교 세계의 진정한 대장이다. 내가 유럽 세계 전체에서 최고 영향력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고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잖아. 둘이 꽝 붙으면 누가 이길까? 누가 땅도 많고 군대도 많아. 당연히 동로마 제국이 많겠지. 결국에 교황은 이러한 상황에서 동로마 제국 황제랑 영향력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자기의 백이 하나 필요했을 거야. 그 백이 누구냐? 바로 프랑크 왕국이 되는 거지. 프랑크 왕국이 카를로스 대제 때쯤 되면은 이미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프랑크 왕국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이거는 뭐, 자기가 기독교 세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한 느낌을 줄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상황도 반드시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힘입어서 교황은 카를로스 대제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게 되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서로마 황제의 관이 되겠습니다. 교황은 카를로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머리에 씌워주게 되는 거야. 서로마 황제를 임명하는 거야. 지금 서로마 제국 있니? 없어. 멸망했어. 근데 관을 왜 씌워줘? 상징적인 의미야. 프랑크 왕국, 너네? 거의 서로마 제국급으로 서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야.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 너 황제야. 너 거의 로마 황제에 필적할 정도로 뛰어난 인물이야. 내가 너 임명해줄게라고. 이 장면에는 두 가지 재미난 장면이 있어야 되라. 첫 번째, 원래 황제는 어떻게 황제가 되니? 교황이 황제 임명해줘? 아니야. 황제는 원래 황제가 죽으면 황제 아들이 황제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어때? 교황이 마치 황제를 임명해주는 권한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처음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어. 이거는 이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교황의 그런 권력이나 강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재밌는 거는 아이러니한 건데, 카를로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 사람이고, 프랑크 왕국은 게르만족이세요. 꼭 게르만족이 뭘 멸망시켰니? 서로마족을 멸망시켰지. 근데 그랬던 카를로스 대제에게 지금 서로마족이 황제의 관을 준. 이제 아이러니하지 않니? 로마를 멸망시킨 게르만족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지. 재밌다고 볼수 있겠어. 자, 그래서 이 재미난 두 가지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카를로스 대제 같은 경우에는 또 서로마 황제 관 이외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로마 문화를 보존하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로마 크리스티교 게르마 문화를 짬뽕 융합시켜가지고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중세 서유럽 문화의 핵심은 로마 크리스티교 게르만 문화야. 근데 이거를 카를로스 대제가 짬뽕한 거야. 왜? 카를로스 대제만이 이것을 할수 있어. 왜 그럴까? 이 사람 무슨 민족이야? 이 사람 게르만족이야, 얘들아, 그지? 이 사람 종교를 뭐 믿어? 이 사람 크리스티교 믿어. 이 사람 지금 어느 제국의 황제야?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임명된 거야. 결국에 카를로스 대제만이 로마 크리스티교 게르만 문화를 하나로 융합시켜가지고 통합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를로스 대제 중세 서유럽 문화의 기틀 반드시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은 영원한 제국은 없어.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프랑크 왕국도 슬슬 힘을 잃기 시작해. 왜냐? 뭐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카를로스 대제가 자기 아들들에게 프랑크족의 그런 법률에 따라서 아들들에게 제국을 분할해서 상속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왕국으로 쭉쭉쭉 쪼개서 나라를 이제 나누어 주게 되는데 결국에 이 나라들이 분열된 거지. 프랑크 제국이. 그지?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동프랑크 왕국, 중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이 지금으로 따지면 각각 나중에 뭐가 되냐?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가 되는 거야. 얘들아,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만은 사실 영국이나 스페인 정도 제외하고는 뭐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중요한 메이저 국가 3개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세 개의 국가가 전부 다그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다? 우리가 오늘 배웠던 프랑크 왕국에 두고 있는. 그만큼 프랑크 왕국이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지. 여러분 잘 체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라고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 오늘은 게르만족의 이동과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크게 배워보았지.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멸망했어. 왜? 훈족이 이동해서 게르만족이 이동했기 때문이야. 이들은 게르만 왕국을 다수 건국했지.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그런 영향 대신 크리스티교가 새로운 종교적인 중심의 권위로 등장하게 됐고, 이때 등장했던 인물이 누구다? 바로
교황, 모든 교황의, 아니, 모든 교회의 대장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수많은 게르만 왕국 중에 프랑크 왕국만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는데 그 이유는 짧은 이동거리와 그리스도교의 개종이었고, 우리는 그 이후에 프랑크 왕국 3인방을 공부했으니 카를로스 마르텔, 피핀, 카를로스 대지였어. 세명다 공통점은 크리스트교랑 친했다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인물은 바로 카를로스 대제야. 별표 쳐도 좋습니다. 카를로스 대제는 상징적 의미로 서로마 제국의 황제에 오르게 되었고, 중요한 게또 서양 문화의 기틀을 타였지. 어떻게 로마, 크리스트교, 게르만 문화를 짬뽕시켰어. 자, 이 프랑크 왕국은 카를로스 대제 사후에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왕국으로 분열되었다까지 공부하면 오늘 배워야 될 내용 여러분들이 잘 공부한 게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